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선전 X파일 다 구매하셨죠? 네. 저희 베스트셀러 됐답니다. 1위. 네. 그런데 아직 배고파요.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윤석열 일가에 관련된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70가지가 넘어요. 아까 어떤 분의 질문에 잠깐 답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 부부와 그 장모는 멀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인선의 X파일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진실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린공감TV가 되어주시고 기자들이 되어주시면 대한민국은 분명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 인선열 X파일이 미국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전자책으로 나오죠? 김주 작가님? 네. 지금 1세가 나와서 미국으로 보낸 게 이제 오늘 도착을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어떤 시민께서 23일날부터 있는 제외 부재자 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판매를 도와주셔갖고 아마존과 이베이 그리고 대동책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과 미국 전역과 유럽 전역까지 배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